안녕하세요, 한짜입니다. 뉴에이지 비기닝 이벤트 사전 예약이죠. 뉴에이지 사전 예약 이벤트와 관련해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6월 8일 내일이죠. 내일 점검 후 오전 10시부터 6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4일 다음에 15일 목요일 점검 후부터 21일 수요일 밤 11시 59분까지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대상은 아시죠? 101레벨 이상 캐릭터.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전에 알려드렸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주요 마을에 위치한 NPC 카산드라 또는 게임 화면 좌측 이벤트 알림이를 통해서 New Age Beginning 새로운 시대의 시작 퀘스트를 완료해 주십시오. 사전 예약 기간 동안 New Age 아이콘을 통해서 사전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서 사전 예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총 4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7일 중에 4일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총 4번의 사전 예약을 완료하시면 다음 주 목요일부터 보상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보상은 사전 예약을 진행한 월드와 상관없이 원하는 월드에서 한 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한 보상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벤트 보상은 창고 이동만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14일입니다. 메이플 아이디당 한 번만 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받으시길 바라고요. 1일차는 기간제 자석팩, 그리고 2일차는 마네킹 교환권, 3일차는 극한 성장의 비약, 4일차는 뉴에이지 스페셜박스가 있습니다. 뉴에이지 스페셜박스에는 기본 보상으로 경험치 3배 쿠폰 30분 10개가 들어있고요. 당첨 보상이 굉장히 많아요. 3000 메이플 포인트 교환권, 10만 메이플 포인트 교환권, 50만, 100만, 그리고 벼루주화 25개. 벼루주화는 한 개 2억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총 50억이죠. 또 벼루주화 50개, 100억. 커스텀 믹스 컬러렌즈 쿠폰 교환권, 뽀송 라벤더 스킨 변경권, 홍조 라벤더 스킨 변경권, 뽀송 라벤더 스킨 안드로이드 변경권, 홍조 라벤더 스킨 안드로이드 변경권, 깨도잉 얼굴, 블링 수어 헤어 쿠폰, 다크 미로 헤어 쿠폰, 홍조 깨비깨비 교환권, 벼라늘 난초 세트, 꼬꾸름 난초 세트 교환권, 소머레요로 세트 교환권, 추추 아일랜드 세트 교환권, 레일렌 세트 교환권, 아르카나 세트 교환권, 살구빛 소원 세트 교환권, 블링 요정잉 헤어 쿠폰, 블링 나랑 헤어 쿠폰, 블레이 헤어 쿠폰, 블링 블레이 헤어 쿠폰, 다크어시 헤어 쿠폰, 블링 하리화 헤어 쿠폰, 블링 신비 헤어 쿠폰, 시원한 아침 등교 헤어 쿠폰, 반쪽 병아리콩 헤어 쿠폰, 시원한 원더방 헤어 쿠폰, 블링 페스티벌 헤어 쿠폰, 조용한 단발 헤어 쿠폰, 오베론 팩 교환권, 티타니아 팩 교환권, 뿌티피코, 빅토리아, 글로리, 뿌티포니, 황혼, 시냐, 뿌티초롱, 토트, 벨라, 뿌티데스, 마주르카, 칸타빌레, 뿌티타임까지 자석 패스를 또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마라벨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 풀 패키지 교환권도 얻을 수 있고요. 마라벨 헤어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 헤어 교환권도 당첨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마우스 장패드, 이거는 예약을 4일차까지 내일이죠. 내일 10시부터 총 4번, 7일 중에 4번을 사전 예약하시면 메이플스토리 마우스 장패드를 총 2만명에게 나눠준다고 하네요. 장패드는 리스앙도, 세르니움, 셀라스, 아르카나, 헤네시스가 있습니다. 와, 이것도 2만명이나 또 나눠주는데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와, 너무 이쁜데요, 장패드가. 메이플스토리 마우스 장패드 추첨 이벤트 당첨자는 23년 6월 26일 월요일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하고요. 이벤트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였거나 당첨자 발표 이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입력 안 하면 취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이플스토리 마우스 장패드는 5종 중에 선택을 할 수 없고 당첨되더라도 랜덤으로 하나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꼭 내일 오전 10시부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